오늘 시편 9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고 또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려는 마음을 이렇게 늘 노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화순에 다녀왔어요. 아버지 집에 갔는데 어머니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끼리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전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어머니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우리들한테 평소에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고 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얘기해봐라 그러고 아버지부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늘 기도하라고 그러셨대요, 어머니가.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교회에서 철야를 하셨어요.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항상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셨는데 아버지한테 늘 기도 좀 하라고 목사님한테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그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성경 좀 보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도하고 성경 보라고 그리고 가족 위해서 잘하라고 이제 어머니 가시고 난 뒤에 뭐 집도 많이 고쳤어요. 방장도 새롭게 하고 도배도 다시 하고 어머니 계셨을 때 해드렸으면 되게 기뻐하시고 좋았을 건데 못 해드린 것이 이제 마음에 남아서 그것이 아버지한테 잘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닐까 하고 아버지께 잘해야 된다고 어머니가 그러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동생은 가정예배를 못 드렸는데 어머니가 늘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남편하고 좀 써먹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남동생은 그 의대 시험 보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고 그랬어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고 어머니가 기도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신학 지금 대학원 마지막 학기 하고 있고 하는데 그이한테도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살아요. 걔가 엄마 대신해서 집에서 방에서 안 자고 교회에 어머니 기도하는 그 자리에 누워가지고 남동생이 그렇게 자요. 교회에서 예전에는 무서워서 못 잔다고 그랬는데 교회에도 이렇게 철로 되어 있어요. 지붕이. 그래서 이렇게 여름이면 철이 늘어났다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빡빡 하는 막 큰 소리가 나요. 바닥바닥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잠자다가 교회에 누워 있으면 그 소리가 되게 좀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철야하는 분들은 뭐 아무렇지도 않고 자기 시간 되면 와서 밤새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들으시고 가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동생이 그 자리를 그렇게 지키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남기셨던 그런 것들 돌아보면서 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 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회복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또 그 통치하심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또 사람의 능력을 이렇게 크게 보며 살아가기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을 통치하심을 소홀히 하고 산다면 아마 믿음도 다 뿌리째 뽑힐 것이고 삶도 귀하게 세워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삼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이 다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성대하게 대관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으로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옷을 입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또 띠를 띠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좌 위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왕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위엄과 능력으로 옷을 입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또 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계속되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사업장과 일터가, 내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연약함도 두려움도 그 사람을 흔들지 못하고 견고하게 세워내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위엄과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또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물리쳐주고 담대하게 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심고 또 이렇게 치료하고 회복하고 왕성하게 하는 그런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의 보좌는 견고히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 그런 심령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견고히 서 계시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하만절에 보니까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죠. 세상에 제일 권세를 가진 대통령도 그 권세가 아무리 막강하고 강해도 임기 5년이 끝나면 다 끝나게 됩니다. 사람이 권세가 아무리 크고 있다고 해도 나이 80이 되면 성경의 말처럼 다 그 소환의 기력이 쇠해지면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끝이 없다라고 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그 능력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는데 그 중에서도 바깥으로 안으로 공격이 계속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 무리란 얘기를 하죠. 그 뭡니까? 이 대적하는 자, 그런 악한 그런 세력이 그 기세가 어떠한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파도처럼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이고 또 높이고 과거에도 그러했고 또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내 마음속의 생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흔들어댑니다. 대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하나님께 붙들고 서 있다면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내게 그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닥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느냐, 이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안 되는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심령이라면 아무리 파도가 계속해서 들이닥치고 또 물결이 높게 일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랬습니다. 대적들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큰 물소리보다 더 크시고 날뛰는 바다 물결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을, 높이 계신 주님을 더 크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대적이 주는 위협보다도 또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더 크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닷물이 흉흉하게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바로 우리 하나님의 권위와 또 그 능력은 그보다 더욱 크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도 그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큰 물결과 같은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신다,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견고하게 서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능히 그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절에 보면 확실한 그런 주의 증거를 말씀합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또 그 물결을 높인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그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반절에 보면 주의 집, 그 하나님의 집이 거룩함으로 가득 찼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임하는 곳, 또 그 보좌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성전을,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예수 안에서 늘 거룩하여지는 성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그들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장,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또 생명이라고 또 고백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편의 기자처럼 정말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으로 옷 입고 띠띠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인정하고 맡기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또 내 가정과 교회가, 또 일터가 정말 온전히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런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내 신앙을 점검하고 또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그런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